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오늘은 농심 쌀짬뽕 열봉주 이거 먹도록 하는데요. 스프는 미리 다 까놨어요. 7개를 넣었고요. 3개는 좀 빼고 7개만 넣어서 먹도록 할게요. 왜냐면 짜기 때문에 농심. 이 쌀로 만든 짬뽕인가 봐요. 어? 쌀국수는 먹어봤는데 쌀짬뽕은 나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스프가 3개가 들어있거든요. 스프가 3개가 들어있어서 페이스트 스프, 분말 스프, 후레이크 이렇게 3개 들어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후레이크는 아까 전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지? 분말 스프. 그건 이제 뭐 이거는 액체로 된 페이스트 스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 이제 면 넣고 바로 끓여서 먹도록 할게요. 열봉지 되겠습니다. 열봉지 4분 정도 끓는 물에 4분 정도 끓이라고 그랬는데 하나. 완전 푹 차서 잠기네, 이거. 아까 어떤 시청자분들이 이거 넣으면은, 물 넘친다고 그랬는데, 넘칠지 모르겠네. 넘치면 안 되는데. 지금 몇 개였지? 4개네요. 나 진짜 넘치는 거 아니야, 혹시? 6개. 자, 7개 넣었어요. 오우씨. 야. 자, 시청자분들 물이, 넘치면 안 되는데. 넘치면 안 됩니다. 3개만 더 넣자, 3개만. 넘치지 말고. 두 개만 더. 야, 진짜 넘치네. 야, 큰일 났네. 잠깐만. 국물 이 정도 살짝 뺐어야 되나? 야, 다행히 넘치진 않네. 와. 자, 시청자분들 다행히 넘치진 않았어요. 와, 아슬아슬한데? 이거는 지금 라면이 아니거든요? 라면이 아니고 이 쌀짬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 무슨 맛일지 되게 궁금하네. 자, 루스타님 안녕하세요. 오산쇠고기님도 안녕하시고요. 이쪽이 약간 불안해. 넘칠 것 같아서. 국물 한번 살짝 떠먹어 볼게요. 이거는 라면은 면발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이거는 면발이 이렇게 좀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쌀짬뽕이라 그런가?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요 끝에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넘치려는데 여기.
야, 뭐 육개장 국물 같은데? 어차피 육개장. 시청자분들 육개장 국물 같아요. 완전 육개장인데? 국물 맛있다. 아, 진짜 국물 맛있어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소라거든요. 소라하고 낙지를 넣을게요. 아, 저 넘치는데. 소라하고 낙지는 넘치는데. 아씨. 일단 하나 넣고 두 개, 세 개. 안 넘치는데? 지금 넣는 건 이제 소라가 되겠습니다, 소라. 소라. 그리고 낙지도 같이 넣을게요. 낙지가 이렇게 많아. 시청자님 잠깐만요. 이걸로 국자로 엄마 국자를 갖다 줬네. 국물도 빼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만 빼면 될 것 같아. 자, 낙지하고 소라까지 넣었네요. 낙지하고 소라를 담궈야지 이제 익어지는 거잖아? 그죠? 담궈야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 파. 뭐 이렇게 이렇게 많네. 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저기 숙주거든요. 숙주까지. 아, 이 정도만 넣지. 자, 시원함도 이제 불 끄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물 좀 먹고. 낙지는 이따가 내가 좀 이따 낙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 일단 먹어야지. 숙주는 이렇게 놓으면은 저절로 지 알아서 익을 거야 아마. 국물이 뜨겁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익을 겁니다.
무슨 느낌이지? 하여튼 라면은 아닌 것 같아. 라면 느낌하고 좀 달라. 어? 응? 물에다 넣어서. 뭔가 좀 저기 뭔가 좀 있어 보 어떠가 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손 좀 닦고 아 뜨거 아 뜨거 씨. 천천히 먹어야지, 뜨거우니까. 아, 평가를 하자면, 그, 베트남 쌀국수 느낌 나는 것 같은데? 베트남 쌀국수 먹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쌀이라 그런가 밥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지금 먹는 거는 이제, 이거 백김치. 면을 위로 올라가지고, 덮어야지. 자, 시청자님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어? 요게 이제 소라거든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소라. 이걸 먹으면은 그 밀가루 음식에 좀 알레르기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어? 그렇지 않나요? 짜짜봉 맛이 어떤가요, 솔직히? 이 정도면 맛있는 편이죠. 이 정도면 맛있는 편이지. 오늘 좀 국물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국물이 많아서 그런가?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요기요 쿠폰 있거든요? 요기요 쿠폰. 요거 낙지거든요? 낙지. 낙지.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요기요 쿠폰 있습니다. 자, 3월달 쿠폰 코드는 야식 쿠폰이 되겠습니다. 네 글자. 자, 요기요 어플을 까시고, 자, 여기서 결제를 누르신 다음에, 쿠폰코드 야식 쿠폰을 입력하시면, 자, 3,000원 할인, 투자 할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코 결제를 하시게 되면, 3,500원 플러스 할인돼요. 자, 그리고 요일별 할인되는 메뉴 선택하시면, 최대 12,500원까지 할인되는 이 대박 할인 쿠폰.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할인 쿠폰. 낙지가 잘 안 보여, 묻혀가지고, 씨. 형님! 채팅창 보고 소통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왠지 건강해지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아, 창문 좀 열고. 더워. 솔직하게 말해서 맛있어요. 어? 나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좀 비싸, 근데. 어? 이게 세 봉지에 거의 한 5,000원 정도 좀 안 되거든요? 4,000원대 후반이거든? 세 봉지에? 어? 한 봉지에 얼마나 되겠어? 한 봉지에 한 1,700원 뭐 그 정도? 좀 비싼 편이지. 쌀국수 먹는 것 같아. 베트남 쌀국수 먹는 것 같아요. 국물도 개운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면발도 좋고. 어? 내가 숙주나물 넣지 않았습니까? 이거 완전 해물 숙주, 쌀국수네요. 쌀짬뽕이네. 해물 숙주 쌀짬뽕. 10봉지. 이거 어떻게, 야. 어? 점점 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먹으면 먹을수록. 어?
맛있어.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보고 저기 말하지 말고 먹기만 하라는데. 자, 마임님 안녕하세요. 봐봐, 먹으면 먹을수록 양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어? 되게 신기하네. 땀 좀 닦고, 땀 좀, 땀 좀 닦고. 더워. 쌀라면이라 그런가 더 빨리 부른 것 같은데? 쌀라면이라. 당분간 헬스장에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잘 못 가서 체중을 잘 못 적어놔요. 체중을 잘 못 적어놔. 근데 밀보다 쌀이 좋다는 근거가 있나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밀보다 쌀이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소화가 좀 잘 되나? 쌀로 하면? 미리도 소화 잘 되지 않나? 난 미리도 소화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밀가루는 글루텐 때문에 소화가 더 안 된대요.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그 밀가루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랑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뭐야? 야식님은 운동 많이 하시니 소화 잘 되시겠죠? 감사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소화가 잘 돼요. 지금 쓰고 있는 건 나무젓가락이요. 나무젓가락. 자, 그리고 여기
낙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소라가 되겠습니다. 소라. 소라. 숙주 진짜 자주 먹었다. 숙주. 숙주를 자주 먹는 것 같아. 어? 하루에 두개 아니면 세개 먹습니다. 두개 아니면 세 개. 확실히 쌀이라서 면이 좀잘 끊어진다. 자, 본인이 저 건강을 좀 생각하신다. 어? 난 밀가루랑 좀안 맞는다. 라고 하시는 분은 네, 추천드릴게요, 이거. 농심 쌀쌈뽕. 맛있다. 숙주를 넣어서 더 맛있어. 확실히 그냥 일반 라면에다 숙주 넣어도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야식이 보면 왜 이렇게 라면이 땡기냐. 방금 밥 먹었는데. 야식님이 제일 좋아하는 야식은 뭔가요? 글쎄, 짜장면? 라면? 이런 거? 우리 시청자분들과 생각이 비슷해. 국물이 줄어들면서 점점 짜지고 있어요. 국물 줄어들면서 점점 짜지고 있어. 근데 라면 같은 경우는 밀가루 면 같은 경우는 이 면이 불면은 먹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쌀로 만든 면인데 살짝 이게 불긴 불었지 않습니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유의 그 식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특유의 그 맛있는 느낌을 유지하고 있어요.
고급 음식은 안 드세요? 저는 항상 고급 음식만 먹는데. 오늘 먹는 게 이 정도면 고급 음식이지 않습니까? 짝양몰라님, 배풍성한 게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고급 음식이죠. 북한 사람들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쌀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인데, 나는 쌀로 국수를 해서 저기 짬뽕을 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낙지도 들어가고, 소라까지. 지금 낙지하고 소라가 잘 안 보이는데, 밑에 지금 파묻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북한 사람들은 감자만 먹으면 되잖아. 북한 사람들은 감자만. 맛있다. 소라를 앞에다 깔아놔야지. 시청자분들의 그 시각적 쾌락을 위해서. 시각적인 쾌락을 위해서 소라를 앞에다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도 하나 깔아놓고, 눈으로 보고 즐기세요. 자, 낙지. 소라 쫑긋쫑긋해서 맛있지 않습니까? 파 좀 먹어주세요. 잠깐만요. 형 그거 맛있냐고요. 제발 맛평가 좀. 맛있다고 내가 한 다섯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근데 가성비는 좀 별로예요. 이정 봐봐. 이게 지금 세 봉지에 거의 5,000원 가까이 하거든요. 4,000 얼마거든요. 세 봉지에 5,000원 가까이 하는데, 세 봉지 5,000원 가지고 이거 세 봉지 사 먹을 바에 차라리 다른 라면 사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 근데 본인이 베트남 쌀국수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거 베트남 쌀국수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득이죠. 베트남 쌀국수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베트남 쌀국수보다 내가 지금 봐봐. 소라도 넣고 낙지도 넣고 숙주나물도 넣고 베트남 쌀국수보다 더 맛있어 이게. 베트남 쌀국수가 9,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쌔짤님께서 말씀하시네. 그거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 가성비 좋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물이 되게 맛있어요. 국물이 육개장 먹는 느낌이야. 자, 육개장 먹는 국물 느낌이요. 맛있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겠다. 파 먹어주세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파를 먹어달래. 파 먹어달래, 시청자분들께서. 파 한번 더 먹어드릴게요. 아. 파 한번 더 먹어드릴게. 소라, 소라. 와우, 대덕특구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야식이 방송국에 처음 팬가입해주신 우리 대덕특구님 감사합니다. 방송한 지 30분 됐는데 처음으로 팬가입해주시네요. 우리 대덕특구님 감사합니다. 손가락, 이게 지금 잘 뽀개지거든요? 동심 쌀짬뽕. 나 물 좀 먹을게요. 나 더워. 더워. 자, 시청자분들 덥습니다. 더워요. 면은 이제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이 면이 지금 뽀개져가지고, 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소라 먹어드릴게요. 소라, 소라. 파가 왜 맛이 없지? 파 맛있는데? 비금 율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팬가에 감사합니다. 낙지. 도곡동 서민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도곡동 서민님. 자, 짬뽕 먹을 만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김치, 김치. 자, 나보고 뭐 저기 딸기 농장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딸기는 농장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5분만 쉬었다 먹어야지.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좀 정리하고 땀 좀 식히고. 자, 먹도록 할게요. 농심 쌀짬뽕. 그렇죠, 여기 라면에 해산물 넣은 거지. 소라하고 낙지 넣었으니까 라면에 해산물 넣은 거죠. 많이 불었다, 확실히. 처음에 8개만 끓이고 2개 나중에 끓여먹고 그랬나?
쌀밥으로 먹어요. 두산 28님,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두산. 두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나 쌀국수 먹지 말란 얘긴가? 쌀국수 다 끊어졌네요. 소라나 먹어야겠다. 소라. 숟가락으로 먹어야겠다. 봄비제이님, 라면 어디서 사셨어요? 동네 마트에서 샀어요. 이분 김치 절대 안 드심. 저기, 색깔 없는 김치, 흰색 김치, 백김치, 아이고, 아이고. 안 보이네, 잘. 자, 행 하트 뽕님께서 팬가위 감사합니다. 이블링 하트님 별풍선 여기로 통큰 팬가위 감사합니다. 야, 팬가위비 지금 봐봐. 계속, 야, 지금 팬가위비 장난 아닌데? 야, 팬가위비 지금 장난 아닌데요? 파이터님, 야, 봐봐. 오늘 왜 이러지? 자,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왜 이러나요? 팬가입이 이렇게 많나요? 야, 오늘 팬가입 진짜 열풍인데. 숟가락으로. 제 방송은 이 시청자분들이, 남자 시청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저 잘못 얘기했다. 거꾸로 얘기했다. 여자 시청자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 방송은.
자꾸 우리 봄숙국 해먹자님께서 나 먹방하는 사람 보고 자꾸 뭐 그만 먹자 그러는데 곤란하죠. 왜 자꾸 먹방하는 사람 보고 그만 먹으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배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쌀국수는 또 칼로리도 별로 높지도 않아서. 아니 시청자분들 내가 라면 13봉지 먹은 사람이라니까요. 저게 뭡니까? 참깨라면 13봉지 먹은 사람인데, 이게 농심 쌀짬뽕인데 칼로리 얼마인 줄 아세요? 칼로리 얼마냐면 내가 아까 봤거든? 이 칼로리 얼마야? 440칼로리. 440칼로리라니까? 일반 보통 라면보다 100칼로리가 좀덜 나가는 라면이에요, 이거. 나 지금 배 하나도 안 불러요, 지금. 배 하나도 안 먹는데 좀 짜서 그렇지. 배가 안 불러요, 지금. 결혼한 아내를 위해 먹는, 왜 결혼한 아내를 위해 생각합니까? 야, 지금 이 정도 타이밍에는 숟가락으로 남은 거 팍팍 드시는 게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테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라고 하면 이제 채팅금지 들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지금 그만 먹어라 이러면 나 채팅금지 드릴 거예요. 자, 본 BJ는 미혼이 되겠습니다. 미혼. 잠깐만, 소라. 야, 소라 진짜 크다, 이거. 와. 변호사 하시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변호사? 나뭐 변호사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러시네. 자,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자, 시청자분들 여기 이제 망고거든요, 망고. 뜬금없이 지금 망고가 튀어나오네. 야, 망고 진짜 맛있다. 예술이다, 이거. 와.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진짜. 망고 너무 맛있어. 망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망고 여기 생겼거든.
망고, 딸기, 자, 면은 이제 이 정도만 먹어야겠다. 이거 완전 저 죽같이 돼가지고, 면을 이 정도만 먹고. 해산물은 내가 다 먹을게요, 해산물은. 면도 이 정도면 거의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배는 별로 안 불러요, 배는. 짜서 그래요, 짜서. 자, 해산물만 다 먹자. 딸기도 다 먹고, 먹고 토 안하는데? 난 먹방 비자하면서 토해본 적 없다고 내가 자주 얘기했는데. 여신의 프리덤님 안녕하세요. 나보고 저 뭐라 그러시지? 47 47살 친구는 동안이래. 아, 나 이거 이 댓글 보고 내가 빵 터졌거든요. 내가 어딜 봐서 47살입니까? 이상한 분이시네. 소라는 좀 질겨. 야시가 숙주 좀 먹어봐. 잠깐만요. 숙주. 숙주 없잖아. 지금 먹는 거는 백김치. 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망고 진짜 맛있어요. 자, 채팅 음주 한번 들어야겠다. 오른쪽에 흰색 쌓아둔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자, 이 정도는 다 먹은 겁니다. 다 먹은 거요. 약간, 저기 약간 부스러기가 많아서 그렇지. 아, 솔직히 다 먹은 건 아니고. 좀 남긴 거네. 해산물은 다 먹어야지. 낙지는 다 먹을 거야. 자, 마지막 이제 요거만 먹을게요. 자, 소라 이거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왜안 먹냐면 짜서 안 먹어, 짜서. 짜서. 죄송합니다. 안경은 어디 있어요? 안경은 여기 있습니다. 잘 먹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먹었네요. 잘 먹었다. 자, 저기, 망고하고 딸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까지 내가 다 먹을게. 요거까지. 이거는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는 안 먹는데 이걸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짜고 이건 안 짜서. 안짠 거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거. 오늘 축구를 했었나요? 축구를 했었나? 중국한테 몇대몇 졌어요? 내가 왜 망고를 나중에 먹는 줄 알아요? 망고가 제일 맛있으니까. 제일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1등으로 축구 졌네요. 진짠가요? 드셔보신 라면 중에 제일 맛있던 건 참깨 라면. 야, 이게, 야, 난요 망고가 제일 맛있어.
이럴 때 음소리 이럴 때 내는 거라니까. 망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형 이인님 안녕하세요. 라면은 다 먹었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맛있게 잘 먹었네요. 감사합니다. 자, 녹화 종료는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